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양현석 교수님의 정밀제어 시스템 연구실 소속 통합과정 이재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LSTM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기로의 슬래그 부밍 높이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로는 다른 재각 방법과 다르게 스크랩, 즉 고철을 원료로 하여 재활용하는 재각 방법이기에 친환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재강에 비해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모량이 적어 환경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기로 조업에서는 슬래그가 발생하는데 있는 쇳물이 재산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열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슬래그 아래에는 조업 과정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슬래그 포밍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슬래그 포밍의 높이에 대해서 예측하고자 합니다. 슬래그 포밍은 전기로의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전기로의 전극을 슬래그 포밍이 뒤덮고 있어야 전기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슬래그 포밍이 너무 낮게 발생하면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슬래그 포밍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탄소 및 산소의 공급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므로 낭비가 발생한 것이고 동시에 전기로의 장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래그 포밍을 적절한 높이로 재어주는 것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슬래그 포밍의 높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전기 프로브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진동 및 소음 센서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프로브는 매 측정 시마다 전기 프로브가 소모되는 문제가 있고 진동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리 및 교체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미 측정되고 있는 변수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슬래그 포밍 높이를 예측하는 소프트 센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조업 관련 데이터는 동국제강과 협업을 통해 105일치간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프트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슬래그 포밍 높이의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언급한 진동 센서를 사용한 높이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수량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잘못된 오류를 학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데이터 클리닝 작업으로 다른 데이터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를 제외하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후 데이터에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크기를 통일하여 변수들이 골고루 학습하게 하기 위한 노멀라이제이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산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콜리에이션 코이피션트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PCA를 통해 유사한 변수들을 묶어주는 데이터 축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측정 중 발생된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이즈 필터링 기법을 사용해 노이즈 리덕션 과정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셋, 학습 중 검정을 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셋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슬래그 포밍 높이는 비선형적이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방식으로 비선형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RNN의 일종인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표로는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각각 결정계수, 상관계수, 제곱근 편차입니다. 결정계수는 설명도라도 불리는데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으로 일반적으로 R2라고 표기합니다. 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를 설명을 할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계수입니다. 상관계수 혹은 유의도라고 불리는 Correlation Coefficient는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했던 지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제곱근 편차 Root Mean Squared Error는 줄여서 RSE라고 부르는데
두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테스트셋을 이용한 검증 결과 결정 개수 및 상관 개수가 모두 0.9를 넘는 것으로 예측 모델이 잘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이후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B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각 입력 변수를 제거하였을 때 MSE의 변화량을 비교하여 변화량이 클수록 해당 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영향도 분석 결과 전기, 탄소, 산소 관련 변수가 슬래그포밍 높이에서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슬래그포밍이 주로 발생하는 구간의 승열기만 분석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전기는 전기로의 주요 에너지원이기에 주요 변수로 나타나는 것이 맞으며, 산소와 탄소는 앞서 언급된 화학식에서 볼수 있듯이 슬래그포밍을 발생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변수로서 산소와 탄소의 투입량이 슬래그포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슬래그포밍 높이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예측 모델의 검증을 통해 잘 학습된 모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영향도 분석을 통해 슬래그포밍 높이와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이 변수들이 실제로 슬래그포밍과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모델이 신뢰성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실제 환경과도 잘 맞는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향도 높은 변수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탄소는 슬래그포밍만이 아니라 철의 탄소 함유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 슬래그포밍 높이의 제어 연구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